안녕하세요.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 영상 뭐였어요? 3600을 디비전 3타로 툼레이드에서 게임을 구동시켰을 때 평균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 그리고 클럭 변화를 유익 있게 보셨어야 했습니다. 왜?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기본 쿨러 사용했고요. 중앙에는 겜맥스 400을 썼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맨 가에는 바이크스키라는 2열 순행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신성조님, 3600 기본 쿨러로 가성비 있게 게임을 즐겨도 괜찮은가요? 저는 게임밖에 하지 않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왜 이걸 물어보시냐면은, 제가 작업용도에서는 어떤 쿨러를 써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혹시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3600은 겜맥스 400 이상, 3700X는 트리니티 이상, 혹은 2열 라디 순행, 그리고 3900X는 2열 라디 순행 아니면 3열 라디 순행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게임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쿨러를 사야 되는지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실험은 저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이 제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게 이번에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앞에 영상 일단 3600 거부터 정리를 해온 걸 한번 훑어보죠. 보시다시피 앞에 게 최대 클럭이고 중간에 게 최소 클럭, 그리고 맨 마지막 건 평균 프레임입니다. 그걸 봤을 때 기쿨에서는 최대 클럭이 제대로 뿜어져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 클럭은 확실하게 0.1 정도는 떨어지게 되었죠. 그 덕분에 평균 프레임도 1 혹은 2프레임 정도가 감소한 게 눈에 보입니다. 겜맥스 400만 되어도 당장에 4.2가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4.2가 꾹 유지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2열 순회 쓴다고 더 높은 프레임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4.2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겜맥스 400 정도만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오픈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발열 해소가 좀더 좋았을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운 방 안에서 에어컨 틀지 않고 케이스 안에 넣고 쓰시면 적어도 이거보다 5도, 10도 정도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클럭이 더 많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최소 게임에서 400 정도는 쓰시는 게 3600을 게이밍 프레임을 잘 뽑으면서 즐길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700X와 3900X는 어떨까요? 아, 이거 왜 영상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일부러 처음에 안 붙여놨습니다. 왜? 쭉 연달아서 제게 CPU에 영상을 보면 10분 넘게 영상만 봐야 되거든요? 그건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너스 영상으로 마지막에 넣어둘 테니, 그건 따로 확인해 주세요. 예, 표로 일단 정리한 거 보고 우리가 결론 냅시다. 보시다시피 3700X나 3900X는 기쿨에서도 다른 뭐 겜맥을 쓰나 2열 순행을 쓴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클럭을 잘 유지해줬습니다. 맞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기쿨이 약간 클럭이 내려가는 감이 있긴 한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비슷하게. 약간씩 약간씩 기쿨이 처지긴 하지만 겜맥스 정도만 가도 기쿨하고 다르게 2열 순행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물론 평균 프레임을 보면은 아, 이것도 뭐 1프레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네요.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픈 환경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도가 더 높게 나올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도 겜맥스나 트리니티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버해서 2열 순행을 굳이 갈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3700X와 3900X는 기본 쿨러에서도 왜 그렇게 차이가 안 났냐면 잘 보세요. 3700X와 3900X는 요 쿨러를 사용합니다, 기본 쿨러가. 히트 파이프도 있고, 히트 싱크도 상당히 크고요. 팬 블레이드가 많이 꺾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600 기쿨입니다. 구리 부분도 없고, 히트 파이프도 없고, 아주 얇은 방열판을 가지고 있죠. 블레이드도 확실하게 성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 쿨러의 성능 차이로,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기쿨일 때 서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거 3600이 기쿨이 3700이나 3900에도 들어가 있었으면은 똑같이 낮은 환경으로 제가 기쿨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3700X나 3900X는 기쿨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결론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오픈 환경에서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은 겜맥스 쓰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3900X는 코어가 많아서 전기를 훨씬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요거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3900X의 평균 CPU 로드율을 보세요. 2080Ti를 쓰더라도 게임에서는 평균적으로 30% 정도밖에 로드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 코어가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로 일하는 거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먹는량이 사실 3600이나 3700이나 3900이나 게임을 돌렸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도 10W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전기를 아껴서 먹거든요. 그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얘기는 발열도 3600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 쿨러로도 커버가 됐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3700이나 3900을 방송용으로, 게임하면서 방송용으로 사용한다, 혹은 게임을 두 개 킨다, 뭐 어떻게든 CPU 부하를 늘리는 짓을 한다, 뭐 음악도 틀고 뭐 뒤에 백그라운드에 여러 인터넷 창도 열어놓고 게임 창모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CPU가 일을 조금 더 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 쿨러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저리주저리 이야기 길었는데 그러면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3600을 쓰든 3700X를 쓰든 3900X를 쓰든 오로지 게임만 하신다면 겜맥스 400 정도만 해결이 되고요. 좀 오버스럽게 쓰더라도 2열라디 순행이면은 다 해결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공랭 중급 트리니티급 쓰면 전부 해결이 되겠죠. 다만 작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다중 클라이언트 실행 아니면은 게임 방송용을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중급이나 하급 공랭이 아닌 2열 순행 이상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저번 영상을 안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신순조님, 그러면은 작업에는 어때요? 작업에는 어떤 쿨러 써야 되나요?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자면, 작업은 3600은 겜맥스 400, 3700X 같은 경우는 트리니티나 2열 라디 순행, 3900X의 경우 2열 라디 순행이나 3열 라디 순행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부스터 클럭 유지율이 떨어지면서 클럭이 0.1이나 많이 떨어질 때는 0.15 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쿨러를 제 얘기를 듣고 대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밑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드는 의문점 몇 가지를 하나 해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래, CPU 로드율 때문에 그런 거, 기본 쿨러 차이 때문에 그런 거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 낮게 나온 값은 왜 이런가요? 특히 툼레이더에서 130Ti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이거 값이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다시 찍었을 때는 146, 14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에서 세 번은 저거 돌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찍어가지고 값이 잘못 나온 영상을 남겨두는 바람에 편집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을 첨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값은 무시하셔도 좋고요. 146으로 겜맥스하고 동일한 프레임을 뿜어줬습니다. 그거 말고 딴 애들도 보시면은 이상하게 순행이 처지는 것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소수점이 안 나와요. 소수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프레임 뜨는 거에서 딱 올림 반올림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0.1, 0.2 거의 소수점 차이라서 차이가 없다, 오차값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바뀐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수치 차이가 뭐 2 이상 차이 나지 않는 이상. 결론으로 봤을 때는 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
최대, 최소 클럭, 유지율,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프레임은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의 뭐죠?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내려갈 때도 있어요. 부스터 클럭이 온도 1, 2도에도 민감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 제가 보기에는 프레임을 보기보다 클럭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 클럭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을까요? 뭐다? MX 400 이상 쓰자. 네, 결론은 중급 정도의 공랭 쿨러 사용하시면 이세 가지 CPU 전부 다 게임 만드는 이상이 없다 정도가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똑같은 거를 주제줄이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너스 영상, 3700X와 3900X의 클럭 유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얘기가 끝나고, 인사가 끝나고도록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빠이빠이!